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차 구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는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이지만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화물차 사기란 화물차 사기는 화물차를 구매하거나 대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사기꾼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화물차 사기의 주요 유형. 허위 판매 사기. 사기꾼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물과 다른 차량을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구매한 차량이 실제로는 고장나거나 차량의 상태가 전혀 다를 경우입니다. 차량 이력 조작 사기.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정비 이력을 조작하여 판매합니다.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가의 중개 수수료 사기. 중개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계약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사기. 대출을 유도하며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보증금을 요구하고 이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 사칭 사기. 유명한 판매자나 딜러를 사칭하여 접근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딜러를 가장하여 연락을 취하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화물차 사기의 진포. 너무 좋은 조건. 이자율이나 판매 조건이 시장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보증금 요구. 대출 승인 전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연락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사라지는 경우는 신뢰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서류 부실. 계약서나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차 사기 예방 방법. 사전 조사. 차량의 이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판매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 이용. 검증된 딜러나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면밀히 검토.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상세히 읽습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을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조언 듣기. 주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판매자를 통해 거래합니다. 중고차 거래를 경험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결정합니다. 오늘은 화물차 사기의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